오늘의 궁금한 뉴스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경진 전 국회의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감찰위와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어제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대검찰청에 출근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뭐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까요?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 평소에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는 1층에 있는 정문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7월 취임식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하종대 선임 기자, 그만큼 네. 의미가 남다르다는 걸 거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복귀 일성,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거네요. 예. 네. 사실 이제 검찰총장은 원래 이제 1층으로 항상 들어와요. 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많은 기자들이 매일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이제 한마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취임식 하는 날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지하주차장으로 계속 온 건데 네. 이제 기자들을 피하기 위한 거였겠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층 현관으로 취임식 때하고 똑같이 들어왔다.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이 뭔가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었다. 네. 이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그 얘기 도중에도 보면은 우리 검찰 가족보다도 국민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즉 네. 다시 말하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 이 얘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검찰 내부는 이미 완전히 똘똘 뭉쳐서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나머지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찬반이 갈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거는 헌법 가치와 내가 어느 정치적으로 한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내가 위치고자 그리고 검찰의 독립을 하고자 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명확히 자기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1층으로 들어왔고 그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다소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다. 이거는 국민을 향해 얘기했다면 헌법가치와 정치적 중립 이 얘기는 이제 정부의 검찰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윤 총장이 밝혔다는 사실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 계속해서 드릴게요. 40분 만에 법원이 결정이 있은 지 40분 만에 이제 대검에 출근을 한 윤 총장. 어제 출근을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궁금했었는데요. 이메일을 보내서 전국 검찰 공무원 에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방금 송창도 앵커가 짚었듯이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김 의원님 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부분도 좀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의 당연한 임무가 예.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건 수사가 적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외압을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다. 예. 이렇게 정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리고 그 역할을 맡는 동안 본래의 그 임무에 충실하겠다. 그러니 검찰 구성원들은 헌법적 가치 실현, 그다음에 법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한번 검찰 조직원들에게 강조를 한 거라고 네, 보여지죠. 그동안 좀 뒤숭숭했다면 내부를 좀 다독이는 그런 메시지로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다 함께 차분하게 일합시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또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8월에 윤 총장이 했던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어떤 활동을 할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일단 일주일간 직무 배제됐던 시기 동안 있었던 일들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 이제 원전 관련 수사 있잖아요. 이 부분도 네. 조만간 챙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했으니 이 수사도 힘을 좀 받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글쎄요. 근데 총장 재임 여부하고 상관없이 네네. 원래 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 한 명 한 명이 지금 독립적인 수사 주체고 독립적인 관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총장이 비록 직무적 징지 명령을 받아서 불이해 중이라도 사실 꿋꿋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대전지검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책무고 사명이라고 할 것이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대전지검에서 일흥에 지금 이 수사를 마치고 실무 담당자에 대해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검 반부패부하고 아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대검 반부패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조금 더 보완 수사를 더 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좀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이 직무로 복귀를 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챙겨볼 거 챙겨보고 또 결정을 내려야 될 것 내려줘야 될 지금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업무 보고 받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평소에도 그렇고 그 직무 배제되기 전날 23일까지도 긴밀하게 대전지검과 연락하면서 챙겼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네. 챙기고 있는데 바로 다음날 직무 배제가 됐다.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전에서 가장 지금 현재 이제 범죄 혐의 중에서 중요한 게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몰래 일요일 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444개의 네. 파일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네. 이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이분이 사실 자기 자신이 한 건지 아니면 윗사람의 지시를 받고 한 건지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자기 자신이 뭐 혼자 했다고 하면서 신의 내림으로 가서 삭제를 했다고 지금 이제 네, 배후를 이제 예, 가리고 이제 있는 건데.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 거죠? 예, 예. 예. 그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영장이 좀 대검에서 보기에는 아, 이거 가지고는 좀 영장이 발부되기 좀 어렵겠다 해서 네. 보완 제시를 바로 23일, 지난달 23일 했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바로 이제 그거를 보완 지시한 대로 해가지고 다시 재청구가 됐는데 그러는 사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번 두 번째 이후에는 다시 윤석열 총장이 지휘를 못하고 바로 이제 내리게 되고 혹시 이런 것들이 즉 산자부에 있었던 이런 그 은폐 혐의에 대해서 혹시 추가 위에 있는 상급자가 드러나고 혹시 여기에 또 청와대가 혹시 관련되지 않았나 연루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윤 총장이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얘기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의 윤 총장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정보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 상급자에도 말씀을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추 장관 윤 총장과 관련해서 명을 거역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이다. 상급자. 내가 상급자 맞다. 이렇게 구동원의 얘기를 해왔는데 하종대 선임 기자 어제 예. 재판부 결정문을 좀 살펴봤더니 이런 부분이 눈에 띄어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 예. 이게 사실 이제 신청 결정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직무 배제 명령 그 직무 집행 정지 자체를 효력을 이제 잠시
정지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만 원래 봅니다. 뭐냐면은 과연 시간상으로 이것을 만약에 이게 지금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 시간상으로 바로 손해가 나느냐. 네.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손해가 났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를만 보는 건데 지금 둘 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지금 일주일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임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결정하는 자리인데 거기와 동시에 함께 뭐가 쓰였냐면 결정문에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여기에 없어도 사실 될 수 있는 말인데도 구체적으로 나서 그것도 이 내용은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아주 첨예하게 서로 다퉜던 부분입니다. 그 네네.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미연 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확실히 들어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조미연 판사 결정문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다시 보면은 아랫부분에는요, 김 의원님. 방금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직무정지 사실상 해임과 같아서 2년, 임기 2년을 둔 그 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사실상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이제 남아있는 잔여 임기를 보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예, 지금 요번에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임시로 좀 중지시켜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소송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모레 지금 12월 4일 날 만약에 법무부 장관 주도하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고 예. 거기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해임이나 면직 정직과 같은 또 다른 징계 처분이 나오게 되고 이걸 대통령이 재가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통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요 임시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예. 본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윤 총장은 이 본 징계에 대해서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서 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어제 조미연 부장판사가 내린 결정은 그 본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법적인 효력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이제 이 잠정적인 효력을 가진 결정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결정한 내용이 본 징계와 관련된 또 직무집행 청구를 윤석열 총장 측에서 했을 때 실은 큰 틀의 소송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연재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법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렇게 서울행정법원 결정 판결이 있기 전에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 긴급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종대 선임기자, 이 부분, 예. 이 결과부터 좀 살펴보면 어쨌든 이 감찰위 같은 경우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모든 조치가 부적정했다 이렇게 본 거죠? 예. 지금 이제 전체가 감찰위원이 전체 위원이 11명인데요. 네네. 그중에 7명만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강동범 위원장 등 7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7명 전원이 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징계 이제 직무 배제 명령이 하나 있었고 네. 그다음 징계 청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사 의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최소한의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하는 거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소명 어떤 그 절차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 자체를 아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 네, 절차를 네. 거치지 않아서 이거 위법하다라고 이제 하나를 한 거고 그중에 또 세 명은 내용까지도, 즉, 다시 말하면은, 징계를 청구하면서 여섯 가지, 실제로 어제 이제 판결 결정문은 여덟 가지로 되어 있던데, 네. 그 여섯 가지 내용조차도, 내용을 보면은, 도저히 징계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예.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네. 절차는 모두 위반이다. 그리고 일곱 명 중 세 명은 내용까지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한 3시간 넘게 진행된 이 감찰위원회 회의에서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윤 총장 감찰된 과정에서 박은정 담당관의 상관인 류혁 감찰관이 본인은 배제됐다라고 예. 주장을 했고 박 담당관이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의 지시로 보고를 안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렇다면 뭐 법적 규정 위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 원래 법무부 내에 감찰관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나 이 법무부 내에서 감찰을 정할 때 자기들 뜻대로 함부로 정하지 마라. 특히 네. 감찰관은 외부에서 지금 공모직을 통해서 외부 인사를 이렇게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규정이. 네. 그러면 외부 인사를 통해서 좀 뭔가 다양한 뜻과 생각을 수기를 하고 나서 이 감찰, 즉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라. 이런 함의가 내포가 돼 있거든요. 물론 감찰관도 법무부 장관 소속의 기관이기 때문에 감찰관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다를 때는 예. 사실은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이 감찰관 당신의 의견이 틀렸으니 내 의견대로 하시오라고 지시 명령을 할 수는 있고 그런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옳긴 하겠지만 이 감찰관 자체를 논의 구조에서 아예 빼버리고 이분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이라든지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됐다면 사실은 이 징계 절차는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지금 이렇게 보여진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어제 감찰자문위원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나는 불과 3시간 전에 얘기를 들었고 그건 네. 관련해서 일체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다른 검사들도 감찰관 아래 감찰 담당관과 여러 가지 좀 언쟁, 논쟁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왜 나를 망신 주느냐, 사과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감찰위에서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또 박은정 담당관과 그리고 이른바 양심선언했던 이정화 검사관의 일인데 이 판사 관련 문건에 대해서 뭐 죄가 되지 않는데 삭제가 됐다 이렇게 이정화 검사가 주장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 감찰위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난 지시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종화 검사가 면전에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일까지 벌어졌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어제 추미애 장관의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예. 그리고 징계 청구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얼마나 그것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게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났는데요. 예, 예. 법무부의 감찰관에 이제 5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감찰관이 있고 그 밑에 감찰 담당관이 있고 그 아래는 이제 부부장 정도 평검사는 아니고 한 부부장 정도 되는 이제 그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총 이제 5명 있는데 박은정 감찰 담당관 중간에 있는 감찰 담당관 빼고 나머지 4명은 이것이 첫 번째는 위에 있는 뉴욕 감찰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그리고 징계 청구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자신한테 보고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너 왜 박은정 감찰당원 너 왜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감찰을 지시하고 한 거 이거 다 불법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추미애 장관께서 다른 데는 보완을 하라. 철저히 하라고 해서 당신한테도 내가 보고를 안 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정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사의 사찰 이거 문건에 대해서 이거 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이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없어져서 어떻게 없어졌느냐? 결국은 이제 그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지시를 해서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정화 검사가 그걸 직접 분석했고 예.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이정화 검사한테 이걸 지워라 해서 자기 자신이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거 뭐 다른 사람한테 했으면 중간에 뭐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자기 자신이 지시 받아가지고 했다고 당신이 나한테 지시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바로 감찰위에서 하게 되니까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네, 어제 감찰위원회 회의 중에서는요. 왜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징계 사유로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취지로 하나 이제 추 장관이 주장한 바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안을 담당했던 박진성 부부장 검사가 죄가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박은정 담당관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또 품위 유지 위반이냐라고 하는 등 또 설전이 이와 관련해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 의원님 대검 인권
정책관실이 대검 감찰관실,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에 나섰던 이곳에서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뭐 역수사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뭐 역수사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감찰 내지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 내지는 내부적인 조사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감찰, 대검찰청의 감찰 담당관실에서 대검의 수사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압수수색할 때 법무부와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고 얘기를 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수의 지금 대검찰청 관계자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그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차장검사를 통해서 상황 보고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예, 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휘가 있다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를 직접 지휘하거나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냐 예, 예.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대검 인권부를 통해서 그 사건 당시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 현재 감찰 내지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